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웃겼는데. 뭐지? 이게 뭐야? 보수 요병 이어 땡. 힌트 없나요? 비밀번호 늦었었어. 승다 하숙군. 오! 아. 몇 글자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두 글자. 이어? 두 글자, 두 글자. 그림에 힌트가 다 있어요. 홍해? 홍해? 모세. 정답! 이제 출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좀 사람들이 많고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가보니까 좋았어. 형은 어땠어, 오기 전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 팀이어가지고 전날에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점점 체력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다음날에 기대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됐어, 다음날에. 네, 있는데 그 친구가 불교라가지고 그 아직 교회를 안 올라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서유리. 서유리? 무슨 서유? 인서율. 인서율? 학교 친구야? 네. 왜 데려오고 싶어? 모금을 좀 잘못 알고 있어서. 마리아는 승천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성경복음.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이다. 그러면은 정인이가 서유리를 만났을 때 전해주고 싶은 진짜 복음은 어떤 거야? 성경을 일단 제대로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친구들도 만날 거고 많은 힘든과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 뿌리채질을 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돼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셔가지고 나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와중에 진짜 막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가장 수련할 때 붙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교 얻었는데 혹시 우리가 성교를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네네. 어디로 갔을까요? 콜롬비아 갔다 왔어요. 맞아요. 콜롬비아 갔다 왔어요. 콜롬비아 팀이 어제 복귀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을 보고 한번 포럼을 한번 할게요. 네네. 네, 영상 주세요. 이곳에 와서 우리 찬양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하니까 이곳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서 힘들었어요. 이곳 콜롬비아 이 비오타의 이 시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늘 제 성도들과 또 제사를 짓고 나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Me dio mucha emoción, mucha gracia en este lugar que está alabando la alabanza quien es Jesús es el Cristo Talejo en la provincia de Colombia. 저는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원주 목사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 보고
되게 그 콜롬비아 현장에 진짜 우리가 가야 한 그 빈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복음에 대한 마음과 또 그 비우타 예언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그런 찬양과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는 그 찬양이, 우리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예언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꿈이 뭐예요?